도대체 집이 얼마나 넓은지 구경 좀 해봅시다. 기대되네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빼앗는 세월의 멋을 지닌 고풍스러운 자태의 한. 그리고 그 앞으로 펼쳐진 초록빛 넓은 마당이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죠. 집에 마당도 되게 넓네요. 예, 예. 이 마당하고 이 전체 우리 담 안에 면적을 이렇게 보면은 한 900평 정도 됩니다. 900평이요? 예. 900평. 으리 으리. 안동에서도 손꼽힌데요. 여기가 여기 대문간채라고 그러죠. 대문간채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마구간채. 마구간채. 그 사랑채입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사랑채만도 엄청 크네요. 이 넓은 집에서 중심 역할을 한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요? 아, 최근 해도 한 100년입니다. 100년이요? 100년이 최근이에요? 전체 우리 집은 한 400여 년 돼가는 집입니다. 야. 그래서 100년 정도 전에 그 사랑채를 개축을 한번 했습니다. 요 사랑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으니 바로 석가래. 이 석가래는 정말 그 좀 딴 데보단 좀 굵은 편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후에 이제 집이 너무 이제 장엄하고 웅장하다 보니까 무게를 그 하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석가래가 그렇게 굵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사랑방인데요. 네. 들어오시다 보면은 우선 여기가 좀 독특하게 보이죠. 어라, 문 위에 조그마하게 창문이 있네요. 이거 뭐예요? 용도가 뭘까요? 이게 저 공기창입니다. 방 안에서 담배 피우고 하던 시절에 담배 연기가 이쪽으로 탁 빠져나가고 그렇게 돼 있죠. 디테일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정면에 자리한 벽장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이 벽장에 이 문살이 참 아름답죠. 그러네요. 가죽나무로 만든 문살입니다. 문살이 이렇게 가늘게 나오려고 그러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소나무 가지고는 만들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죽나무를 썼다고. 정말 정교하네요. 이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깎아놓은 여기 참 그 문살이 참 이쁘죠. 다 손으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만든 건데 정말 그 지금도 목수 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구나라고. 섬세하고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문살은 마치 하나의 예술품을 보는 듯합니다. 와. 그 덕에 한옥의 우아함이 더해지죠.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나무 냄새가 확 나죠. 이곳은 사랑채 마루인데요. 유달리 높은 천장이 인상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장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대들보를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천장이 높으면 우선 일단은 집이 이제 아래 면적이 넓어질 수가 있고 집이 그 자체가 좀 더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 자, 한쪽 방으로 들어오시죠. 여긴 또 어딘가요? 작은 방? 손님 방인가? 특별한, 어차피 보면 비밀스러운 그런 그 부분이 있는 방입니다. 뭐가 그래요? 아, 예. 이 방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건데 요 문이 좀 수상합니다. 문을 열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감실입니다. 네? 감실이라는 것은 이제 신주, 신의를 모시는 겁니다. 여기 조상들의 위패가 놓여 있군요. 이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이 설날이나 그 추석 차례를 지낼 때가 되면 이 문을 그냥 통째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이제 수동식 엘리베이터죠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여주겠다는 주인장. 양쪽에서 문틀을 잡고 내리니까 어머 정말 엘리베이터처럼 쭈르륵 내려오네요. 너무 신기해요. 평시에는 이렇게 이제 신을 모시기 위해서 문을 닫고 이제 그 고정을 내가 있다가 또 차례 지낼 때는 또 여기서 차례상이 돼가지고 차례를 지낼 수 있고 아주 과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오, 진짜 편하겠는데.